일단 아까 그 광물정공사 이인우 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그 주제와 관련해서 일단 그 좀 몇 가지 이제 코멘트를 드리면서 조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북한 광물 자원에 대해서는 이제 북한의 핵심 산업입니다. 이제 그 GDP의 비중이 이제 12%를 차지를 하고 있고 그 광업 근로자 수도 109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관련 가족까지 합하면 굉장히 그 인구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핵심 산업이고 그 아까 이제 광물 자원 매장량 가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천조에서 7천조 뭐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사실은 아까 이제 그래서 16년 말 기준으로 아까 이제 3,200조라는 가치를 산출을 했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그 이제 정밀한 어떤 그 실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도 사실은 뭐 박근혜 정부 때 뭐 그 통일 대박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북한의 어떤 광물 자원 가치에 대해서 그 좀 과도한 어떤 기대를 가질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뭐 1988년도에 나왔던 뭐 그 북한의 어떤 그 조선 지리전서에 기반해서 현재의 광물 가격을 이제 그 감안해 가지고 이제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가는 과정인데 향후에 이제 그 어떤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어떤 매장량 가치 같은 것들을 산출을 하려면 향후 이제 그 어떤 남북 경협 과정 어떤 정밀한 탐사라든지 조사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북한 광산물 수출이 이제 14억 6천만 불 수준이었고 작년에 북한 총 수출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석탄이라든지 철광석이 이제 거의 90%에 가깝게 차지를 하고 있고 북한 광물 수출의 99%는 중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그 유엔 안보리에서 여러 차례 이제 북한 제재에 대북 제재가 있었고 특히 지난달에 이제 그 어떤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에 그 안보리의 어떤 제재는 북한 광산물 수출을 금지하는 쪽으로 그 때문에 특히 이제 제일 중국 그러니까 북한이 수출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석탄, 철광석, 뭐 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출 금지가 있기 때문에 북한 광물 수출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 다 중국으로 가는 부분이 이제 대부분 중단될 것이고 이러므로 인해서 이제 북한 어떤 광물 생산이라든지 외국 기업의 북한 대북 투자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거의 어려워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남북 그 5.24 조치 이전에 여러 가지 이제 정촌 후견광산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남북 당국 간 경제협력 추진 위원회의 합의에 따라서 검덕 그다음에 대흥 뭐 이런 부분이 단천 지역에서 공동 주사를 실시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 광물 자원 협력에 있어서 어떤 의의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북한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서 남한의 어떤 자본과 기술력을 활용해서 이제 남북이 그 윈윈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어떤 협력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경제 협력이 지원이 아니라 어떤 상호 호혜 원칙에 의거해서 어떤 그 경제성과 상업성의 그 어떤 입각한 투자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이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측에서도 이제 지금 에너지 자원 수입 의존도가 96% 이상 달하는 상황에서 어떤 북한의 광물 도입으로 인한 어떤 수입 대체 효과 아까 45조 원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물류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대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전기차라든지 어떤 신재생 에너지 앞으로 이런 뭐 ESS 이런 어떤 4차 산업 혁명의 어떤 이제 그 분야에 있어서 앞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그런 어떤 희유 금속들 뭐 니켈이라든지 뭐 희토류 그다음에 텅스텐 마그네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북한이 이제 풍부한 매장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하는 어떤 그 희유 금속 광물 부분의 확보에 있어서도 상당히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한도 이제 북한에서 남한 이제 그 광물 개발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그 연관 분야 그러니까 제철 그다음에 정제련 뭐 금속 소재 산업 이런 부분도 같이 통합적으로 이제 투자가 될 경우에는 이제 북한의 어떤 산업화 기반을 미리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 광산 근로자 100만 명 그다음에 이제 이 어떤 그 가족까지 했을 때 300만 명 이상의 어떤 생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통일 비용을 획기적으로 좀 절감할 수 있는 어떤 유망한
협력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남북 그 광물자원 협력에 있어서 앞으로 좀 그 어떤 이제 좀 전제가 돼야 되거나 어떤 고려해야 될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제성에 기반해서 어떤 투자, 어떤 그 어떤 상업성에 의해서 투자 사업으로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그 지금 북한의 어떤 열악한 어떤 전력 기반 시설에 대한 어떤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뭐 도로라든지 항만, 철도, 인프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어떤 경제성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이런 그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북한의 어떤 광물이 많이 보존되어 있는 한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주로 이제 수력 발전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력 발전이라는 거는 어떤 그 기후에 따라서 어떤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전력 인프라를 신설하거나 개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만약에 이제 광산 개발하는 그 측에서 이런 비용 부담을 하면서까지 했을 때에는 경제성을 확보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어떤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북한 광물 자원에 대한 투자는 인프라라든지 특히 이제 전력 공급의 안정성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마련을 해야 좀 이제 그 어떤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광산 개발과 함께 그 제철이라든지 정련, 재련, 어떤 소재 가공 산업 이런 부분을 통합하는 그 개발이 어떤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어떤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북한이 이제 원자재만으로 수출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금지를 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재로 이제 금속화를 해서 수출을 어떤 이제 하는 것이 이제 그 어떤 그런 어떤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을 측면에서도 사실은 애경련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연구가 있었던 것 같, 2015년에 연구가 있었는데, 광산 개발과 어떤 가공 산업을 연계해서 통합해가지고 개발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경제성이 이제 제고가 되고, 근데 이제 그 광산 개발과 인프라 비용을 같이 감안했을 때는 어떤 경제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가공 산업과 연계한 어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북한의 어떤 투자 보장을 위해서는 어떤 그 법적인 어떤 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 자원과 관련된 자원 개발과 관련된 북한법이 이제 외국인 투자 관련법이라든지 북남 경제협력법, 어떤 지하자원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북한 지원법, 북한법 체계 내에서는 대북 투자의 어떤 안전성을 지금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현재 북한의 어떤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에 따라서 그 생산성 부족 문제로 인해서 북한 측이 지금 광산 개발의 어떤 경영을 담당하는 것은 상당 부분 어떤 그 효율적인 어떤 개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입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 투자 관련해서 북한에서는 합작법이라든지 합영법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경영 개입이 지금 그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 지분만 이제 투자를 하고, 이제 결국에 이제 자금이라든지 설비만 되고 어떤 나중에 이제 수익만을 이제 가져가게 하는 그런 어떤 구상무역 형태로 하기 때문에 경영에 있어서의 어떤 개입은 어떤 그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효율적인 경영 뭐 이런 부분을 좀 담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 좀 해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래서 북한 지역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가 지금까지 한 38건 정도 되고 있고, 대부분 다 중국 기업에 의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이 되고 있는 어떤 사업은 한 7개 정도로 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이런 어떤 대부분 운영 문제로 인해서 어떤 사업 진척이 원활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았고, 특히 이제 북한의 어떤 불투명한 어떤 제도라든지 일방적인 어떤 계약 파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당 부분 중국 기업들마저도 이제 철수하는 사례들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그 남북 그 자원 협력과 관련해서의 어떤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뭐 그 좀 어렵겠지만 향후 남북 경협이 본격화될 어떤 시점에 대비해서 어떤 그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그 시기가 됐을 때 좀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좀 사전에 좀 마련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국정과제인 어떤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관련해서 남북 자원협력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실행 계획을 좀 구체화해야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인프라라든지 광물자원 그 가공산업 이런 것들이 연계하는 어떤 전략으로 좀 그 실행 계획을 좀 구체화하는 그런 게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북방 경제협력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위원회도 가동되고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남북러 어떤 전력망 연계 이런 부분이 어떤 이제 철도망 연계 이런 부분이 인프라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연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토론해 주실 어떤 그 지자연에서 한반도 광물자원 개발 융합 연구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북한 광물자원을 이제 활용을 해서 어떤 이제 그 소재화 기술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정면 재령 가공 기술 이런 부분을 지금 선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그 광물자원 협력이 이제 그 본격화될 경우에 보다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술적인 기반을 사전에 마련하는 데 이제 의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속적으로 좀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남북 그 자원과 인프라 패키지 개발 전략이라는 어떤 연구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이제 연구를 하고 내년에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을 수립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에 있어서 이런 어떤 특히 이제 북한 주요 자원 부존 지역인 어떤 단천이라든지 무산, 평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자원과 인프라의 패키지 개발 전략 이런 부분을 수립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북한 자원 개발과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결합하는 어떤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남북 그 경협과 관련해서 자원 개발에 있어서 투자 보장이라든지 통일 이후에 대비한 어떤 광업과 관련된 어떤 체계, 그다음에 북한 자원 기업들의 어떤 현대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구조 개편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법적인 어떤 제도적인 기반을 좀 이제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좀 그 남북 관계 개선에 따라서 여건이 형성이 되면 이런 어떤 아까 5.24 조치를 중단되었던 그 정촌 흑영광산 재개서부터 시작을 해서 특히 이제 그 남북 경제협력 추진위원회 합의에 따라서 단천 지역의 이제 연아연이라든지 마그네사이트 등 광물자원 조사를 그 2007년 당시에 이제 했었는데 이 부분을 완료를 해서 앞으로 좀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그런 이제 단계적인 추진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북한의 어떤 매장량이 풍부하고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좀 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유망 광산들을 좀 선별을 해서 앞으로 이제 그런 선별된 어떤 그 유망 광산에 대해서 국내 어떤 수요 업체라든지 기술 개발 업체들과 이제 시범 협력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좀 단계적인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예.